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저 뒤쪽에 이제 세 번째 이제 3장을 한번 와보시고요.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 개. 자, 꼭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특히 이제 등록할 때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자, 거기에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법이 회사 같은 거. 많지는 않는데 회사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갖춰라. 자, 등록 기준이 하나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 등록 못한다. 결격사유. 근데 여기 등에는 이제 소속도 마찬가지고 중개보조도 마찬가지니까 안 된다. 우리가 뭐 결격이다 그러면 너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결격사유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바로 자, 29페이지 3장에는 딱 두 개. 자, 등록 하나 그다음에 결격사유. 자, 문제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등록 이제 틀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은 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는 박스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 또 아닌 사람 찾아봐라. 한 네 개 정도 주고 기억이냐 니은이냐 꼭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등록을 보실까요? 자, 등록. 자, 먼저 첫 번째 요 순서 거기 박스를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합격해라. 출발에 이제 자격증 있어야 이제는 등록 신청하고, 물론 이제 중개보조는 되겠지만요. 소속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 자격 얻으려고 항상 우리 10월에 시험이 있을 거니까요. 바로 자격증 있어라. 뭐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안 돼. 자, 그겁니다. 무조건 자격증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육받으라. 중개업 생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꼭 무슨 교육이냐고 정말 꼭 물어봅니다. 실무교육. 아마 올해도 시험장 가보면 이상한 교육 받았을 거 이럴 겁니다. 실무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실무 실제 업무 보는 거 게임입니다. 마계약서 쓰고 손님 업무 안내하고 이런 게 이제 상상을 좀 될 겁니다. 자, 실무 교육 받아라. 빡센 교육.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4, 8일, 32. 정말 딱 32시간을 모두 채웁니다. 이 정도 이제 실무 교육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무소 얻어라. 근데 지금은 이제 2종 근린 생활시설 얻지 않아도 근생만 얻으면 가능해. 라고 이제 약간 사무소가 좀 덜 깔탈스러워졌습니다. 사무소 얻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결격 있으면 안 되겠죠. 좀 딱 그래서 옆에 이제 결격 사유도 뭐냐. 요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등록 기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교육을 등록 신청을 전 일전 이제 받아야지 괜히 받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또 생돈 들어가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이렇게 기준 갖추면 등록 신청.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저 실무 교육이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갖고 상당히 좀 애매했습니다. 법전에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게 등록 기준입니다. 뭐 사무소 얻으러가 등록 기준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있는 것도 등록 기준. 등록 기준 맞습니다. 기준 갖춰놓고 등록 신청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꼭은 아닌데 인장 등록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 신고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보증 설정 아래 보니까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입니다. 하여야 한다. 뭐 인장도 한 문제가 나오고 고용 신고도 한 문제가 나오고 이건 아예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볼 거고. 그리고 시군 구청에다가 우리도 정말 편하게 맨날 여기다 무슨 시도지사한테 등록 신청 아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아닙니다. 게입니다. 뭐 세종시나 가깝겠지만 야에 세종시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과천만 많이 알 겁니다. 다 싸갖고 이사 왔는데 겨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등록통지. 자, 며칠 만에 통지 받을까요? 그죠? 7일 만에. 요건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7일 만에. 서식 저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은 7일. 처리기간 딱 일주일 거입니다. 뭐 때문에? 심사 때문에. 그입니다. 결격 있는지, 교육금 받았는지, 사무소는 엉뚱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걸린다. 그리고 반드시 꼭 뭘로요? 서면. 이제 서면으로 그입니다. 근거 남겨라. 그입니다.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러니까 서로 오리발 내밀기 옵시다.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요 서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서식을 워낙 좋아해.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 이제 요건 이제 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요 놈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조건부입니다. 보증 설정 했을 때 등록증. 그러니까 7일 만에 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증 설정해야 인장 등록이 아닙니다.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 주고.
그 등록증 벽에다 걸어놓고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등록증 없으면 영업을 못합니다. 증 받아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여기는 이제 하여야 한다. 고용신고도 하여야 한다. 그럽니다. 종업원 있잖아요. 그럽니다. 뭐 종업원 없는 사람은 고용신고 안 하겠지만 아예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 하여한다. 둘 다 나란히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돈만 깨지는 게 아니라 사무소 문 닫어. 그럽니다. 그럼 출발도 못하고 문부터 벌써 닫어. 그러면 정말 어이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리를 쉬고요. 그 다음 이제 저렇게 7일 만에 통지 받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입니다. 자, 등록 신청해도 통지 없으면 무등록입니다.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아주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보증 설정 안 해도 아직 이제 무등록은 아니고 등록은 됐으니까. 이제 업무 정지나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 오다가다 다 봤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등록 기준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만 이제 박스 아래쪽에 공인중개사 1거. 좀 우리 시험 문제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입니다. 자, 변호사도 시험에 합격해봐봐. 이런 소리니까 안 돼. 그입니다. 뭐 민법만 100점 나오지. 개로는 막 개로는 그냥 꽈락 나올 겁니다. 자, 변호사가 숫자가 약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 꼭 여기다 이상한 교육 받았을 거. 저 거래사고 예방 교육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보고 뭐 직무 교육 받았을 거 아니요. 그입니다. 실무. 실무 교육. 네, 그 실무 교육을 소속도 받아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 이제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봤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은 안 내도 된다. 다 확인이 됐으니까 시장님이 나 봤어. 너 교육받은 거 봤어. 그러면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까요? 정말 이것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 사원은 모두 모두입니다. 모두. 여기다 한번 3분의 1도 내봤는데 모두. 그리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기다 또 6개월 아니면 2년 그럼 말이 안 됩니다. 1년. 딱 교육받으면 유통기간, 유효기간 1년입니다. 약발은 딱 1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시도지사. 저기 등록 신청할 때하고 또 다르죠. 등록 신청할 때는 시공구. 여기는 시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금일번호로 이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해요. 자,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거는 저 뒤에서 볼 거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사무소 얻어라. 그리고 이제 그 사무소에서 그 아래쪽에 문장이 우리 시험 문제를 횟수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건축물대장이 기재가 돼야 하고. 근데 아주 새로운 건물은요 기재가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 승인 받았는데 그입니다. 그 네 개가 뭐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 검사, 준공 인가. 저기 공법에서 배웠네 그입니다. 사용 검사, 그다음에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 그러면 기재되지 않아도 자, 승인 났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오수 정화 시설 다 문제 없고 그입니다. 건물 써라. 근데 등록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할 때까지 아예 기다려봐. 그럼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등록 신청이 된다. 요 소리입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건 정말 아주 무허가 가건물 이런 거니까 안 돼. 자, 사무소 좀 허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 되고 자, 중개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 제일 꼭대기인데 자, 소유나 전세나 사용대차 안 된다 그러면 맥스입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친구가 중개사무소 아니고 그냥 근린 생활 쓰려는데 아예 나도 같이 쓴다. 월세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쩐다고요? 가능하다. 게임입니다. 사무소는 저 가설만 아니면 다 돼. 그런 것 같습니다. 명의도 꼭 우리 개업공인주사 아닙니다. 아까 친구 명의도 되니까 가족 명의도 가능하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근생만 얻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뭐 없어라? 결격. 요 결격 사유. 그러니까 이런 거 심사 때문에 7일 걸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격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예전은 꼭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걸 위조해온다고 내지 말아. 그러면 요 등록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 그럼 이 사람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낸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 거예요. 직접 확인할 거예요.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아주 내 눈으로 확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도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니까요. 내지 말아.
그리고 우리 법인도 법인 등기상 다 확인이 되니까 내지 말어.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30페이지에 이제 2번. 요 법인의 등록 기준. 정말 여기가 이제 별표 3개. 아주 딱 중요할 때 오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그래서 정말 아예 그냥 우리 시험 문제 이제 나오면은 딱 냄새가 납니다. 하도 많이 들어갔고 저거 나온다 하면은 꼭 나옵니다.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정말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올 정도로 한 문제 나오면 딱 여기다가 낼 정도입니다. 자, 먼저 상법상 회사. 물론 이제 그 옆에 협동조합도 있는데, 자, 먼저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 근데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5천만 원도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근데 회사 종류가 저 5개 있지만요. 종류 5개는 몰라도 괜찮은데, 뭐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로볼까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합자회사, 뭐 책임,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유한책임이나 합자 한 명.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회사 종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아주 많겠지만 한 95%를 차지할 정도니까 대부분은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로만 뭐 회사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하나 있네. 협동조합. 협동조합도 가능해. 근데 가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그죠? 제외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이 이제 돈을 안 받으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안 된다. 뭐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X. 아마 이제 딱 한 번만 내놓고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계속 워낙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이니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교육 누가 받는지 볼까요? 대표자. 본사무소 같으면 책임자. 그리고 이제 임원이나 사원도 근데 이제 여기 누구냐 전원이 그입니다. 뭐 여기다가 3분의 1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받아. 그럼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임원 사원은 다 받아라 그입니다. 누구든지 사고 친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대표자 보실까요?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 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X. 그렇게도 이미 내봤고요.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한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외한. 정말 여기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외한. 그리고 자,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분의 1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명일 때 임원 사원이 7명일 때 2명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죠. 2명 갖고 안 되겠죠? 개입니다. 6명일 때가 3분의 1 하면 2명. 근데 한 명이 더 많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3분의 1 나오니까 이거 버려 마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사람은 없으니까 한 명 더 보태. 그러니까 3명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7명이면은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까다로스러운 요건을 갖춰놓으면 등록, 신청. 어디다 한다고요? 시군구. 근데 그 시군구가 이제 주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격지가 아니라 두려는 아무데나 하기입니다. 아무데나 뭐 서울에서 안 살아도 뭐 대전에 아니면 부산에 얼마든지 두고 싶으면 두라는 겁니다. 거의 뭐 직근처겠지만 그리고 웬만하면 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야 잘 알고 그리고 너무 그냥 아예 모르는 데 가서 등록 신청하면 전혀 모르고요. 고객도 없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 나중에 이제 골치 아픕니다. 괜히 그냥 시골이 월세가 싸다고 시골로 그러면 이제 못 올라옵니다. 거기 주저앉아야 되니까 못 올라오고 또 올라오도 망해 먹으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손님 한 개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두 번째가 이제 자 등록신청 뭐 예전에나 좀 내봤는데 지금은 아예 안 낼 정도인데 바로 등록신청 서류. 앞글자만 따보면 신여사 입실 이렇게 이제 신여사 입실 이렇게 앞글자 따보면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신여사 할 때 신 그러면 신청서입니다. 이게 요식행위입니다. 이 요식행위 이 소식이 없으면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요식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용입니다. 정말 반명한판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달라졌다입니다. 그러니까 반명한판 사진은 3-4cm 근데 여기는 3.5, 4.5 그러니까 0.5씩이 약간 커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진이 적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벽 높이 걸어놓을 건데 안 보여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 좀 커라. 뭐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은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럼 근생 얻었냐? 이제 이럴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아까 그 문장 가설 안 된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외국인만 뭐 내국인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만 입증 서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결격사유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적이 있거냐, 뭐가 있거냐. 이러니까 외국인은 스스로 결코 사유 없다고, 뭐 미성년자 아니다, 맛이 안 갔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교육은 받았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좀 앞글자만 따보니까 신여사 입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시험장에 신여사가 입실하셨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등록증 교부. 자,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하면 그입니다. 자, 뭐 하면 등록증 주더라. 보증 설정. 우리 법에서는 아마 요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댈 거예요. 보증 설정했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해라. 우리 법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보증 설정 안 돼 있으면 등록증 주지 말어. 라고 법전에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해라 그럽니다. 자본금 아주 이제 자본금하고 좀 다른 뭐 1억이네 2억이네 얘기입니다. 분사무소 3개면 얼마요? 그런 게 바로 이제 보증 설정입니다. 그다음에 업무 개시 전해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 때는 아예 안 되고 꼭 통지를 받아야 보증 설정할 수 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고역별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보증 설정에서 신고하면 이제 사고 지금 뱉을 일은 없다. 그럼 뭐 준다고요? 등록증. 하여튼 의심을 들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뱉을 일이 없어야 나중에 등록증 준다. 기원을 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록증 재기업을 정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상호 등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이름 같은 거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잃어버렸을 때는 여기서 재기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이런 거 막 냈습니다.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기재사항 변경 저렇게 상호등이 바뀌었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막 간판상호 A고 등록증은 막 B고 이러면 정말 불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고 줘라. 하여야 한다. 이거 업무정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데 부칙. 자격증 없는 부칙이 억울해서 그랬는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동일한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등록증 바꿔라. 그럽니다. 등록증 재기업 신청 하여야 한다. 정말 안 하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내라. 수수료 내냐 안 내냐도 시험 문제 자꾸 냅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등록증 재기업도 수수료, 자격증만 재기업 수수료. 자격증은 합격했을 때 처음 받을 때는 아예 공짜로 됩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통보는 며칠 만에 7일 그리고 뭘로 서면 근데 자꾸 여기다 열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지체 없이 X입니다. 7일 만에 됩니다. 우리가 등록 신청하면 며칠 만에 소식 오냐 됩니다. 저 심사 들어간다고 일주일 그리고 서면으로 심사를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최근에 정말 협회에다가 통보하지 않는 곳은 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에다 이제 중개판다. 사고 치면 협회가 거의 다 거기다 공직 가입하니까요. 그래서 협회 보고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증 재교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등록증 재교부는 뭐하러 또 통보할까요? 그입니다. 그냥 상호만 바꿨는데.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통보할 거 없고 그리고 분사무소 신고 이제 분사무소 신고 필증 교부 처음 교부 이제 출발 그러면 사고 치면 협회 니네가 덧내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옮겨갔다 이전 신고도 통보한다는 겁니다. 또 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박스에다가 찾아봐 통보하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영업 안 한다 취업하고 폐업 뭐 재개나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 자격 취소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정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는 통보 안 합니다.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해도 오케이입니다. 그럼 이제 3년 동안 영업 못한다. 그다음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 이런 것들은 다 협회로 통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고용관계 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종업원 들어왔다, 종업원 나갔다. 그 놈들 이제 사고 치면은 협회가 돈을 내줄 거니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31페이지가 이제 한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틀린 거 옳은 거 이런 식으로 저 제목 정말 똑같습니다. 아니면 옳은 거 아니면 박스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오지 뭐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실까요? 틀린 것은 1번 같은 거 보실까요? 결과사유에서도 이제 볼 건데 사기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초범자들 이제 교도소 살아라. 그러면 더 망가져서 나오니까 살지 말고 집행유예 이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를 했다는 겁니다. 저 2년 선고받았으면 살게 할 건데 그걸 보류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유예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격기간은 또 얼마냐라고 좀 이따 한번 볼 건데 여기서는 집행유예니까 유예기간. 그래서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 그럼 3년에 유예기간이 종료돼. 그 다음에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다음 무슨 뭐 다시 뭐 5년도 아니고 3년에다가 또 3년 버틸 필요 없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맞아. 그입니다. 유예기간만 결격이니까. 하여튼 3년 지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그럼 이제 그게 있습니다. 1번은 아주 정확하고요. 하여튼 이런 문장은 우리 시험문제 기출문제도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배임죄로 하여튼 뭐 사기죄, 배임죄 이상한 죄가 나와도 그냥 징역 몇 년에 얼마 이런 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집행이 종료 이 사람은 들어갔대요. 그입니다. 초범자가 아니면 너 살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초범자니까 안 살았고 집행 보류 시켰고 근데 자, 두 번째는 살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그럴 경우도 있고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격사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결격사유 한번 또 써볼 거예요. 그입니다.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그 아까 이제 끝내고 나온 몇 년 만에 등록 신청할 수 있더라. 그죠? 3년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유사는 여기다 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겠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1년 더 남았으니까 입니다. 안 받아줘. 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할 수가 없다는 거 맞고 아주 정확하죠. 입니다. 자, 1번, 2번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맞나 틀리나 자, 다음번에도 틀리게도 나오겠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등록 관청은 이중으로 자, 등록된 저기 정량조례 소등 하면서 봤을 겁니다. 막 종합적으로 내니까요. 결격사유도 알아야 되고 등록주소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지가 안 되면은 아주 문장이 어려울 겁니다. 뭔 소리 안 돼 해갖고 시간만 빼앗습니다. 자, 이중으로 등록된 된 경우는 그입니다. 그럼 저기 대전에다가 등록하나 서울다가 등록하나 이렇게 모르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여기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다가 아닙니다. 뭘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정량주례 8개 할 때 소등,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맞아요. 입니다. 맞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정말 이런 질문도 이제 있다 없다. 뭐 잘 보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유사의 법인이 해산을 하면은 쫄딱 망했다가 이제 우리 해산입니다. 우리 저기 재건축에서 다 끝나고 나면 청산, 뭐 해산. 그런 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한 경우는 그럼 회사가 없어졌나 봐 그입니다. 우리 사람 죽은 거하고 사망 옆에 해산이었습니다. 해산한 경우는 등록 취소 후 3년 안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아니면 반대로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번지수를 못 찾아가시면 좀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등록 취소하면 3년 동안은 영업 못하는 게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좀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 해산. 그 다음 등록기준 미달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 자 그놈들은 3년하고는 관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나중에 또 이제 나중에 자 번지수를 못 찾아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금방 보셨던 이제 31페이지에서 이제 1번에 이렇게 자 등록 아까 금방 보셨던 이제 자 등록 취소 이렇게 등록 취소 후 그 다음에 뭐 3년 이렇게 3년 후하고 관련이 없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 후에 그 다음에 등록 신청을 자 이렇게 이제 보통 맞는데 자 등록 신청 여기는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방 보셨네요. 근데 첫 번째 사망은 말이 안 되겠죠. 돌아가신 분이 3년 후에 다시 살아나셔갖고 등록 신청으로 나오십니까? 관을 열고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요. 그냥 사망은 빼야 될 거고 해산. 근데 법인은 해산입니다. 망했지만은 돈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등록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 때문에 자, 등록 취소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결격사유 있으니까 입니다. 쫄딱 망했다. 이제 사무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빼앗아 와야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사무소도 흔적 없이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자, 해산을 했을 때 다시 돈 준비하면 3년 안에도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3년 후에도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돈 얻기가 더 쉽게 쪼개입니다. 뭐 3년에 갑자기 무슨 로또라도 당첨되냐 이럴 겁니다. 더 이제 더 망가지면은 더 이상 돈이 없을 거니까 너무 이제 반대로 3년 후에도 등록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고 관련 없이 그냥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입니다. 회사는 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록 기준 미달 보시가 등록 기준 미달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습니다. 등록 기준에 이렇게 미달이 있을 때입니다. 요 미달. 그러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안 되거나 공인중개사가 3분의 1 이상이 안 되거나 했었는데 미달을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안에도 등록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등록기준 미달인데 3년 후에도 계속 미달입니다. 그럼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3년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요 놈이 이제 헷갈립니다.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결격 사유가 한번 이제 미성년자 사유가 많아 보이는데 미성년자 18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3년이니까 18. 그럼 19 되면 성년자네. 자, 이러니까 미성년자 여기는 그때그때 좀 달라요. 여기입니다. 만약에 한 14살, 뭐 14살이 뭐 등록 신청할 것도 없지만요. 자, 그러면 3년 후에도 17 이러니까 아직 나이가 남았다. 이럴 거니까 미성년자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3년 후일 수도 있고 3년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하고요. 그다음 이제 피안정 이런 겁니다. 피안정 후견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실종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금방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도 되고. 근데 뭐 3년 후에도 정신 나간 게 가출돼갖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정신이 들어올까요? 들어오기도 어려우니까 여기도 애매할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피안정, 그다음에 피성년, 그다음에 뭐 파산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정말 결격 사유도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이렇게 이제 파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니까요, 정말 3년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집행유예 5년 그러면 자, 3년 후에 등록 신청이 되냐고. 자, 이러니까 우리 결격사는 사유가 많다 보니까요, 그 사유에 따라서 3년이 아닌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3년하고 관련이 없다. 3년 후에 등록 신청 원래 못 하는데 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 세 개가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만 딱 아시면요. 저렇게 3년 후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해산이 왜 없냐고. 돈 당장 땡겨왔는데. 이런 식이니까 가능하고. 올해 반대로 이제 3년 후에도 다른 게 이제 등록 신청이 되는데 요 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3년 후하고는 관련 없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요 4번은 해산. 자,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3년 안에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오히려 3년 후에도 자, 아예 자본금 먹고 이러면 등록 신청도 못하고, 그러니까 3년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금쟁이로, 그럼 이제 금쟁이가 공인중개사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1번이나 2번 같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저기 형법이다. 이런 거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으로, 그 다음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징역, 이런 것들은 이 법, 저 법을 안 가립니다. 근데 요 벌금은 좀 가벼우니까 이 법만. 자, 그걸 공인중개사법 이러면 금방 아니까 금쟁이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금쟁이로 300만 원을 벌금을 선고받고, 근데 2년이 경과됐습니다. 삼삼하게 하면서 봤을 겁니다. 2년이 경과된 경우는 그럼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죠? 아직은 2년 더 남았다. 라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요 1번 같은 것은 그죠? 4번인데 나머지 신문도 꼭 눈여겨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도 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게입니다. 다 이런 게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항상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나 먼저 1번을 볼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맞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꼭 이렇게 두고자 하는 지역기입니다. 뭐 주소지 합격지역 말고 알아서 하기입니다. 알아서 두고 싶은 곳에 돌아기입니다. 나 서울 갈래 그러면 가라. 요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2번 보시가 2번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소속임은 옆에 소속돼 있다. 갑사무소에. 근데 우사무소 등록 신청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그죠. 양다리. 그죠. 여기서 이제 1년이나 징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우리 법전에도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답니다. 그러다가 이중소속이요. 그입니다. 뭐 등록되지도 않겠지만 돼도 등록 취소가 절대적입니다. 자, 2번은 말이 안 된다.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대표자가 공인 쪽에서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맞죠? 아까 이제 반드시 대표자가 공인 쪽에서 이어야 됩니다. 좀 하늘 두쪽 나도 예외 없다. 오히려 맞았습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면 X. 안 돼. 반드시 공인 쪽에서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법인의 임원 쪽에서 공인 쪽에서 한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 정말 이것도 맞다는 겁니다. 책임자만 돼야지 임원사원은 안 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 그 다음 5번 쪽으로 한번 나올까요? 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까 심사 들어간다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나중에 등록신청하면 며칠 만에 소식 오나 그죠? 7일 이내에 맞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인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고 좀 맞습니다. 날짜 맞고 서면 맞고 오게입니다. 저것이 또 열흘 이내 그 다음에 구두로도 이런 식으로 네 번 쪽도 있었다는 겁니다. 5번은 맞았네. 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이자 바로 이제 이런 게 별표 3개가 무장 줄 다 바꿔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올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형태 한 80% 90%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기억인지 지그시인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보실까요? 어째 자본금이 이상합니다. 저거는 보증 설정일 때 1억 또는 2억 그러던데 그입니다. 자 먼저 기억 보실까요? 상법상 회사는 맞았습니다. 회사로서 자 박스에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거. 1억이 아니라 5천. 5천입니다. 누가 1억이라고 했냐 그입니다. 5천. 5천만 원 이상.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틀렸고요. 그럼 이제 1번, 2번 나란히 틀렸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니은번 보실까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거. 그죠? 맞았죠? 자 니은번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5번은 벌써 또 틀렸네. 그놈 또 니은이 없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자 대표자를 포함한 근데 저게 3분의 1 맞다고요? 이것도 맞았네. 그럼 답이 4번입니까? 이제 나오면 이제 3-3씩 박수 칠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자, 디귿번에 저 앞에 저렇게 꼭 치사하게 내본 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자를 포함 말고 제외해. 제외하라는 겁니다. 숫자가 달라져. 포함이 아니라 제외한. 3분의 1을 맞았는데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인 공인중개사 일거. 이라고 해서 이제 디귿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정말 요거 틀렸는데 다 지금 맞아 그럼 답이 4번이냐고 입니다. 아니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답이 달라지니까 답은 벌써 나왔네 3번 그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실까요? 저 2분의 1도 이상하네.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사원의 2분의 1 이상이 그럼 여기다 3분의 1 거를 맞습니까? 3분의 1도 한번 내봤다는 겁니다.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실무교육을 누가 받으라? 그죠 모두 전원. 전원이 받아야 됩니다. 전원 2분의 1 틀렸다. 3분의 1 더 틀렸다. 그입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 숫자 쓸 때 교육은 다 받아. 그입니다. 전원 그래야 이제 되니까 1번은 완전 틀렸고 진작 틀렸고 5번은 한번 꼭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 저 박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또 자세히 보지 말고 세월내월 다 가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33페이지에 4번 딱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쉽긴 할 건데 자 3번 같은 형태가 좀 많이 나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4번 볼까요? 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할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기출문제 지문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그입니다. 한 5번 내면 한 번, 두 번 내릴까? 그럽니다. 자, 3번 같은 게 네 번, 다섯 번 다 나올지도 몰라. 요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1번 보실까요? 협동조합. 네, 정말 가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뭐 한다고? 저 제외. 여기다 포함인가 제외인가? 자, 시험 문제 가서 정말 잘 보시라는 겁니다. 어째 답이 없네. 그러면 또 장난하고 있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아주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달라는지 시험장에서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도 문제 많이 풀어오면 뭐가 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약간 감이 옵니다. 다른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이 와갖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만은 한 반 정도는 그 감이 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합격이 되나 봐. 그입니다. 막 볼 때마다 그냥 다 그냥 새로 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 문제 풀다 보면 딱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거 알고 풀고 애매하게 좀 아예 좀 긴가민가 해서 꼭 찍으면 내담만 피해 다닙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왼수가 정말 또 그렇습니다. 내담만 정말 딱딱 피해 다니면서 사람을 약 올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자, 2번. 저 6개월도 이상하고 뭐 예방교육도 이상한 소리 하네. 자, 2번. 요놈 이상하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여기까지 맞았는데,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 전. 근데 6개월이라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1년. 1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아니죠.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는데, 거래사고 말고, 연수 말고, 실무 교육을 받았을 거. 담력 있네. 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저렇게 대표자를 제외한. 저러라고 아까 포함 때문에 저 디귿이 틀렸었다고 3분의 박스 그 다음에 제외한 임원 사원 맞고 그 다음에 뭐 가로도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거 아주 정확하네요. 대표자 뺀다는 제외 맞고 임원 사원 맞고 뭐 저 가로 있는 거 뭐 틀리게 하지 않을 거니까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거 맞았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대표자 책임자 정말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법인이 중개업이나 겸업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6개 제한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은 좀 까탈스러워. 많아봐야 총 7개밖에 못해. 라고 해서 이제 안금도 등록 취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았네. 2번.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5번. 자, 5번에서도 이제 개설 등록 기준인데 옳은 거. 이렇게 이제 오른 거, 저렇게 이제 면적을 제가 이제 숫자는 좀 바꿔봤는데,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오른 건데, 1번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에, 대장에는 맞았는데, 건물에. 근데 면적이 있었냐고 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근데 면적 있다, 없다? 없다, 하고 합니다. 그냥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하지, 면적. 면적 기준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85도 없고, 60도 없고, 합니다. 저 소수를 쓰고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정말 2번 같은 게 이제 꼭 저렇게 연수 이렇게 심하게는 거의 많이 안 내봤는데 2번 볼까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이 전원까지는 잘 맞았네요. 근데 갑자기 연수 교육을 받았을 거. 지금 등록 기준이고 등록 신청인데 연수 교육부터 받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제일 빡센 교육입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 받고 나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받는 교육, 바로 2년 전연하면서 받는 교육, 연수, 교육계입니다. 8만 원 내놓고, 이틀 받고, 두 사람 받고 계입니다. 정말 욕나는 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날아오는 교육계입니다. 그래서 2번도 엉뚱한 소리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근데 잘 봐야 될 게 사회적인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자본금은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록 신청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회적 세 글자만 딱 빼면은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틀렸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상법상 회사인 경우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아주 정확하죠. 답 여기 있네. 답은 4번. 그리고 또 5번 해볼까요? 왜 또 2분의 1? 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표자를 포함한. 포함한도 이상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얘는 더 이상하고 입니다.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어디 맞는 구석이 없고 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해야 되고 자,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4번, 4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도 이제 개설 등록,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조금 종합적으로 물어보려고 이런 게 이제 나온 적이 역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 소속이 돼. 큰 문제가 되니까 그냥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지. 소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안 받아준다. 그럼 옆 사무소에서 나와야 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우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인장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등록증하고 인장등록입니까? 아니요. 고용신고도 아닙니다. 그죠? 뭐라고요? 보증설정.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니까 등록관청 보고 확인하는 것은 사고치면 배만 들이댄다. 보증설정이지 무슨 인장등록이요. 고용신고도 아니요. 보증설정이요. 보증설정. 자, 2번도 X. 이런 거 자꾸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은 저렇게 네 번째도 있었는데 저 뭐 여기는 왜 틀렸대?
이런 식으로 요 세 번째는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아마 다 여기다 찍고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7번 문제 풀로 가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후회하실 건데 이럴 겁니다. 한번 세 번째 볼까요? 광역시장은 이렇게입니다. 광역시장은 여기다 도지사는 그러면 금방 표가 나버렸을 겁니다. 자, 광역시장은 또는 특별시장은 이런 것도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자, 국토교통부령도 맞다는 겁니다. 거기 소식이 있으니까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 빼버릴까요?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교부를 한대요. 광역시장이 등록증 교부합니까?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건 자격증 이거지 자격증.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수험생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정말 세 번째 저런 거 내놓고요. 얼마나 출전들은 아주 고소. 여기 다 물어라, 다 물어라 해갖고 여기 다 아예 그냥 수렁으로 다 빠졌을 겁니다. 푹 빠졌네. 하고 허우적대고 있네. 아주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것도 앞에다가 내놓고 답은 저 뒤에 가면 있고 게임다. 자, 세 번째 엉뚱한 소리죠. 광역시장은 자격증 주는 사람. 시도지사하고 동급이니까 광역시장 아니잖아요. 근데 광역을 빼고 그냥 시장은 그냥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역시장이니까 그 사람은 등록 받지도 않아. 게임다. 뭔 등록증을 광역시장이 주시냐고. 광역시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저 한정지사한테 저럴 겁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X. 자,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실까요? 사진이 또 이상하죠. 이제 사진 바꿨는데 그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반명합반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디 들어갈까요? 이제 쓰레기통 들어갈 겁니다. 반명합반 사진 말고 그죠? 여권용. 여권용 사진. 3.5, 4.5 사진이 커졌다. 그입니다.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이제는 반명합반 사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권용 사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와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기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이 종별은 법인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법인 되는 거 종류로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을 종별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고자 하면요. 요즘도 한번 잘 보실까요? 등록신청서를 등록증 재교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죠. 안 빼앗으면 등록증 두 개 나오니까 재활용하니까 5번이 바로 맞고요. 5번도 우리 법전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5번이 바로 정답. 한번 여섯 번째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번, 6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 그 다음 이제 7번은 이제 이중소속하고 이제 이중금지. 자, 여기서 이중등록하고 이중소속. 자,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저기 5번처럼 그냥 다 맞았어. 해갖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이중소속하고 이중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고. 라고 기억니언 디귿니을 원래 시험 문제는 다 맞게 그냥 별로 그냥 심심하게 그냥 모두 맞았어. 한 시로 나왔습니다. 근데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법을 보실까요? A군에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또 A군에서 개설 등록을 하면은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그쵸? 맞죠? 그러니까 시군을 같이 하건 달리 하건 등록이 두 개면 이중 등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등에 딱 걸렸으니까 절대죠. 그리고 유사 사무소에 딱 걸려서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등록 두 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업번 맞았죠. 맞았으니까 2번, 4번은 답이 아니었다. 1번, 3번, 5번 중에서 답이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님번 한번 나와볼까요? 비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또 시군에서 개설 등록을 하면은 근데 이중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해당한다. 지역을 같이 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등록이 두 개면 이중 등록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일 난다고.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교도소, 보너스, 1학년 1반까지 보내준다고. 자, 니은번 엉뚱한 소리죠. 그러면 저기 1번 답 아니네. 5번도 답이 아니네. 그놈들이 니은 이때입니다. 답은 벌써 나온 것 같은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의뢰. 사원이 그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다. 이렇게 양다리 거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집에 전념해 중경 물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보 빼다가 우리 집에다가 퍼줄 건데 안 퍼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 디귿번 정말 맞네요. 그리고 자, 1번에 한번 나올까요? 이중소속과 이중등록 금지에 위반한 경우에 근데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이 다른다고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소등에 딱 걸려서 저 둘 다 행정처분 등록취소 절대적. 그리고 사무소에 딱 걸려서 행정형벌 똑같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 같다가 맞습니다. 같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1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같은지 다른지 아주 애매하고, 자, 그럼 또 자, 5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고 그러면 아주 환장할 겁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에서도 이제 협회에다가 이것도 최근에 저렇게 나와갖고 저런 거 안 낼 줄 알았더니 내갖고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골탕 좀 먹었습니다. 등록관청이 다음 달 열흘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로, 근데 틀린 것은 뭘까요? 통보할 것들. 통보를 해야 될 것들. 중개업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뭐 통보하지 않는 것은 본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냈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면 뭘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했을 때 통보한다, 안 한다? 한다. 요 합니다. 충격 시작한다. 사고쯤은 협회가 덧내줘라. 공지 거의 99%는 거기다 가입하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자 2번 보시가 그냥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냈었는데 원래 시험 문제는 틀린 것은 아면서 네 2번 볼까요?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재교부했을 때 통보하나요? 아니요. 담력인 내기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휴업기간 변경 신고도 통보하고 그다음에 고용 신고를 받았을 때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했을 때도 통보하고 그냥 8번 같은 것은 정말 아주 생소한 문제로 그냥 골탕 먹어라 하면서 내본 적이 있었으니까 정말 골탕을 안 먹으려면 한번 봐야 된다. 결론시켜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9번하고 이제 10번 요 두 개까지만 딱 보면 정말 웬만한 건 정리가 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9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건데 한번 잘 보실까요? 1번. 먼저 지역농 협동조합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근데 공인중개사법인가 이런 거 안 나온 것 같은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좀 애매할 겁니다. 정말 그런가? 라고 할 건데 아니고요. 여기는 저 지역농 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법률, 그랬으니까 법률이 따로 있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조금 참고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딱 애매하게 되면은 얘는 패스 하면서 좀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네, 이런 건 이제 답이 아주, 답은 또 아주 쉽습니다. 다른 질문은 아주 어려우면요. 또 정답은 아주 쉬우니까 딱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게 어려웠냐고 사람을 약올립니다. 자, 2번 보실까요?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그럼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다. 맞잖아요. 이중소속이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휴업도 안 돼. 차라리 때려치우고 폐업하고 다른 집 가. 이렇게 할 거니까요. 2번 맞아. 그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도 안 되지만은 휴업 기간에도 사원은 될 수 없다. 없다가 맞았습니다. 2번 맞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질문 자꾸 냅니다. 이거 모르면 교도소 가. 그입니다. 내가 배울 때 제대로 몰랐는데요. 그래도 안 봐줘. 그입니다. 그리고 2번 뭐냐?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는 이런 건 정말 만취사하고요.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한다고요. 자격 정지인데 자격 취소, 취소. 근데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격증 빼앗겼대. 그러면 덕내방내 다 떠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격 정지 말고 취소, 취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취소하고 정지를 한 때는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취소만요, 취소만. 덕내방내 떠들어야 되는 것은 취소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등록의 결격 사유 중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그럼 공인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주 딱 삼삼맞네요. 그리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입니다. 사용주로서 그 다음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근데 포함한다. 근데 문장이 많이 어렵죠. 근데 포함한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제외한다가 맞을까요? 제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원본인 사고 쳤을 때 저 사용주로서 그랬잖아요.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것. 그러니까 정원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억울하게 벌금을 좀 냈는데 300만 원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다 등록주소 하나요?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꼭 애매하시고 그러시면 딱 어디다 놓트만. 그리고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300만 원 이상인데 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을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이냐 제외냐. 저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건 저 빼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사용주가 아니라 스스로 여기서 이제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받으면 거기는 결과사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사용주로서니까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저 우리 교재 봐도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끝. 벌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등록취소면 아주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끝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 여기서 이제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이런 문장 좀 어렵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말 이런 질문 나오면 황당할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과 징수한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업무정지 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그런 것들은 또 국토교통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태료는 대통령 0이 있습니다. 요 4번, 5번은 아주 문장이 어려우니까요.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근데 조금 이런 거 많이는 아닌데 가끔씩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여기도 좀 어려운데 좀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에 나오고 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는 또 대통령령에 있고 약간 중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다음 37페이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자,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좀 많이 풀어본 것 같고요. 등록, 여기 다음 설명 중인데 어려운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거 이상하죠?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국장이 아니라 시, 도지사. 이런 식으로 슬쩍 바꿔볼 만합니다. 맨날 임자 바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뒤통수 얻어 맞는다. 요 소리입니다. 국장이 무슨 자격증 줘. 나란 일도 바쁜데. 그래서 1번은 국장이 이상하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내국인, 외국인 아까 그거다. 그입니다.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내국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내면서 유저에 오니까 나도. 외국인만. 지금 그 소리입니다. 외국인만 결격 사유 없다고 입증을 하지 내국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2번은 또 뭔 소리인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자, 세 번째 질문 많이 냈습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아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사업부 수리가 될 수 없다고요?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럽니다.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했구만. 가설만 안 되지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까 이렇게 이제 무효 이단이다. 이것도 많이 내봤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데 거래계약은 거래한지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 무효가 된다. 이렇게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거래 안전 때문에 다 쓰러져. 무효가 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처벌만 하면 되지. 거래계약까지 무효로 하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 어떻게 원상복귀하냐고. 다 소화시켜놨는데 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말 맞았고요. 자, 5번 마지막 보실까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임원이 될 수 없지만 근데 휴업기간 중에는 아까는 맞는 것 같더니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인 법인에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휴업기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중소속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좀 한 10개 정도면 아주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그냥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또 38페이지에 또 OX 문제. 딱 여기까지 다 봐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걔 또 막 다른 문제 막 보지 말고 그냥 요 정도면 돼요. 이것도 넘쳐나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결격사유 또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